뭐야? 아, 믿은 거예요. 믿은 거예요. 우리 아빠도 전화했을 때 아빠 말만 하고 끊어. 아, 뭐 충분히 그럴 아빠죠. 네. 어, 우리는 반대인데 우리 애가 지 할머니 하고 끊는다. 왜 애들이 자기 할머니 따다닥 하고 야 근데 너 지금 뭐 밥 먹으면 끊어 있어. 서운하겠다. 그래서 은규라 아빠 개 같다는 거 말고 다른 동물로 나중에 그래. 얘기해줘. 아빠. 어? 개미 할게 어때? 아빠 많이 걱정. 동물 대 갖다 대도 개미 할게 개 뭐 그런 거야. 개 대는 시작하는. 좀 다른 거 없어? 개 안 들어가는 걸로. 자 요즘 그림을 때 저기 저 아저씨는 동물에 뭐 같아요? 누구? 사자 같아요. 사자? 아저씨가 사자 같아? 네. 털이 하나도 없네. 어 사자 털이 다 빠졌네. 사자 암컷이야. 근데 그 앞으로 그 언니들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주세요. 중간에 툭툭 자르지 말고. 그러니까 서로 부자지 간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. 앞으로 아빠가 언니들 얘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. 그래. 네. 자! 칭찬해주는 아빠! 아빠! 아, 좋은 분. 저희 아빠는요, 모든 건 다 칭찬 잘해주는데요. 네. 딱 한 가지 칭찬 안 해주셔서 그게 섭섭해요. 아, 그게 어떤 부분이 칭찬을 안 해줘요? 바로 음악인데요. 네네. 제가요 지난번에 콩쿠르 나가서 장려상을 타왔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저 잘했죠 이랬더니 아빠가 가수 아들이었으면 한 2위 정도는 했어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. 저 진짜 충격 받았었어요. 아 그래요? 도훈군 뭐 노래도 잘해요? 저는요 제가 노래 잘하는 것 같은데요. 아하. 아 제가 아빠 앞에서 대시를 불렀었는데요. 네네. 아빠가 얼굴을 인상 피우시면서 도훈아 목으로 소리 내면 안 되고 배로 소리 내 배로 이러시는 거예요. 그때 완전 아빠가요 오디션 심사위원 아저씨보다 더 무서웠거든요. 아니 제가 뭐 늦둥이고 이러니까 웬만한 건 제가 다 오냐오냐 하는데 이상하게 음악 배우는 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어느 날 노래를 하는데 그 윤대원 씨가 그 백지영 노래 대시 부른 거 있잖아요. 그걸 따라 하는데 막 혀를 엄청 굴리는 거예요.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노래는 담백하게 하는 게 좋은 거야. 이러면서 잔소리하게 되고 자기는 락은 그런 게 아니래. 그러더니 막 기교를 먼저 배운 거예요.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. 그럼 우리가 그 불렀던 노래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? 들어보죠. 그럼 제가 여기서 부를 테니까 한번 솔직히 평가해 주세요. 그래, 그래. 자. 누가 먼저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아 누가 먼저란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짧은 생활 살아간다 는 것만 하다비야 진짜 많이 굴린다.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. 느낌 하나 있는데요? 락은 이런 게 이런 거예요. 락 내보자. 와! 야, 락 내보자. 자, 다음 한번 볼까요? 예쁜 부모님 누굽니까? 아, 리언 양. 리언 양 지금 엄마가 지금 충분히 예쁜 거 아니에요? 저는 엄마 아빠가 예쁘고 멋있다고 적은 거예요. 오. 저번에요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갔는데요 거기 아줌마들이 예쁜 언니 왔으니까 깎아줄게 그러셨어요. 그렇고요 제가 엄마한테 언니라고 부르면 진짜인 줄 알아요. 진짜 엄마를 언니라고 부르면 진짜인 줄 알아요? 언니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. 혜원이 언니. 혜원이 언니. 혜원이 언니. 아니에요. 거야. 아, 시킨 거 아니에요. 자기가 한 거예요. 제가 아기를 26살에 첫째 낳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몇 살 차이 안 나죠. 그러니까 좀 26살 차이 나는데 일찍 난 거죠. 26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. 그래서 같이 다니면은 약간
그러니까 어른들이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. 뭐 자매 같다,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그 얘기하는 거고. 저 리온이는 아빠가 또 잘생겨서 좋아.